저는 근데 인프제였는데 또 바뀌었어요. 저는 INTJ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신기해가지고 몇번더 해봤는데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T가 극명하고 F가 극명하고 이런 건 아닌데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좀 부끄러움 많이 타시게 되세요? 지금요? 아, 이제 뭐 진담이고요. 뭐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뭔가 연기 이외의 순간들은 부끄러움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그 상황들이 있고 그게 이제 다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이제 행위들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런 건좀 부끄러워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쓰는 것도 부끄럽고. 제가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님, 저는 그 연예인 체질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말도 이제 농담 삼아 막 대표님께 건네고. 부끄러움이 많다는 게 내향적일 수도 있겠지만, 외향적인 것보단 내향적이라니까 조곤조곤 말을 계속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만의 그런 장점과 특색을 더 살려보자 하면서 뭐 재미가 없더라도 할 말은 하고 그렇게 똑부러지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걸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여동생이 이제 뭐랄까 그냥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옆에서 부모님이 잘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동생이 더 코멘트도 많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누나, 뭐 친동생, 친오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뱉는 얘기들 뭐 이상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저도 제 선에서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건안 듣고 하는데 어떤 동생이 이제 또 근데 동생은 제가 오빠인 걸 주변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낸 친구들 아니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건가? 알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뭐. 하여튼 동생이 많이 신경 써주기도 합니다. 2023년이 중요할 것 같은 게 이제는 좀잘 해야 될 때가 그만큼 이제 경험할 거 했으면은 부족한 거를 다 채워서 나와야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노래 연습하고 있고요. 기획해 주신 거에 뭐 질문 같은 것도 제가 뭐 답변 생각하고 그런 거 시간 보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제 생일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또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쑥스러운데요. 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제가 또절 보며 힘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잘 달려보겠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늘 힘이 납니다. 저녁, 점심, 아침 늘잘 챙겨 드시고요.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네,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저는 배우 김영대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2023년은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